정치왕. 예. 더 놀림 당합니다. 아내가 요즘 소리 성명하게 빠져서 자꾸 애들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. 문제는 이름을 안 바꾸면 아빠하고 애들하고 사이가 나빠진다고 했대요. 괜히 찜찜합니다. 애들 이름을 바꿀까요? 저도 요런 기억이 있어요. 정산인데 제가 이름이 산이니까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. 아, 예. 막 앞산, 뒷산 막 이런 것부터 되게 유치하게. 예, 맞아요.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정지, 제가 정씨거든요. 정산. 예, 예. 그 요즘인데 정지왕 이렇게 바꿔줬어요. 정지왕. 예. 더 놀림 당합니다. 이거는 정지왕이 뭐야? 장명수 소장님이 좀 약간 안티네. 정자왕 나왔습니다. 아, 정지왕. 그러네, 100% 정자왕이네. 이거, 30까지 정자왕이에요, 별명, 그러면. 그러면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친구는 무조건 옛날 별명으로 끝까지 가거든요. 아... 그럼 60살 먹어서 계속, 야, 정자왕, 야, 뭐, 어디 놀러 가자, 뭐 이런다니까요. 네. 성명하기, 그, 이름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. 네. 이름대로 간대요.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으면 어떻게 뭐, 말년이 좋고, 뭐, 그 좀, 갖다 붙여가지고 있거든요. 디스하면 안 되나?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제 의견은. 0832님. 이거 넘어간 거야? 아, 정리가 된 거야? 네, 네. 저희 뭐 안 바꾸는 게. 안 바꾼 걸로? 네네네, 안 바꾸는 걸로. 어디서 아지매 웃음소리가 채팅창.